철도 노조 파업의 불똥이 버스 터미널로 튀었습니다.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대거 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며 이번엔 버스표까지 매진휴돼버린 겁니다.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철도 파업으로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터미널이 북적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일찌감치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열차 대신 버스를 찾으면서 터미널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몰리면서 버스표도 대부분 매진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소표가 나올까 싶어 무인 발권기에 세로 고침을 연신 눌러보지만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KTX는 안 된다며요, 요새. 평소에 열차를 많이 타세요? 예, 예. 아, 근데 오늘은 이제 열차가 없어요. 파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 타러 오신 거예요? 네. 철도 노조 파업 이틀째 KTX 운행률은 68.4%, 여객 열차는 59.8%로 첫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주말 승객도 몰리면서 입석표도 간신히 구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동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40분을 지연이 돼서 제가 택시 타고 여기 왔는데도 KTX를 못 타고 이제 입석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철도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 주말 열차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에 따라 2차 파업을 결정할 계획인데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